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임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무슨 시간이죠? 지금 벌써 만 10차이가 되는 임쌤과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난히 제가 세대 많았으면 지만 90대 맞은 것 같아요. 네, 왜 그러세요? 아, 저희 방금 촬영하고 밀기고수. 아, 밀기고수에게 찍었지. 밀기고수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유저분들은요, 한조 바디뿐만 아니라 한조 루틴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청 고생했어요. 자,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땀은 무슨 땀이죠? 이제 갈비가 보충돼 양의 땀. 그치, 대추섭을 대비한 땀이죠. 네. 자, 유저분들께서는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각오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추석 때 풍성하게 보낼 거잖아요.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걸 대비하기 위한 땀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추석 때 나갈지 아니면 추석 전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유저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한과일을, 한가위 맞죠? 그쵸? 한가위죠. 한과일을 맞이하셨으면 그치 좋겠다는 말입니다. 단! 우리 추석 때 음식 정말 많잖아요. 엄청 맛있는 음식 많은데 뭐 좋아하세요, 추석 음식 중에서? 저는 진짜 갈비만 탑니다. 갈비, LA 갈비. 네. 아, LA 갈비도 있고 갈비찜? 갈비찜도 있고, 그렇지. 아, 저는 LA 갈비. 그리고 잡채. 전 다양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그걸 먹고 나면 되게 먹을 땐 되게 행복한데, 막 잡채를 먹으면 막 기분이 잡채예요. 이거 보고 구독 취소하신다는 걸 분명했을 겁니다. 저 오늘도 아템 그 리뷰 올라가는데 아템이라고 해서 창피해서 구독 취소하신다는 분 기억합니다. 아, 항상 보실 거잖아요. 아무튼 즐거운 한가위 드시고, 이게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 맛있는 것들이 입은 즐겁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즐기면서 먹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분명 우리 움직이지도 않을 건데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식사를 좀 적당히 폭식을 피하는, 그치, 즐기는. 그치, 피하면 즐기는. 그치,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냥 폭식하시고 그냥 한조바디 채널, 한조 루틴 채널 오셔서 한번 그냥 재생수도 올려주시고, 그치, 그치,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싫어요냐 그러면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서 좀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조바디와 한조 루틴이 새롭게 이렇게 개편이 됐잖아요. 개편이 돼서 저희 감독님과 그리고 저희 임쌤 그리고 저까지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계속 구상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풍성하게 이 한 달 동안 좀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풍성하게 생각을 할 예정이고요. 유저분들께서는 그저 저희 채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정보와 그리고 건강한 운동 가져가셔서 조금 더 앞으로도 재밌고 건강하게 운동 라이프를 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유저분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유요? 네. 대본이 없던 건데요. 대본이 없었지. 저희는 원래 대본이 없는데요. 네.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같이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소신 잃지 않는 한조와 트레이너. 네. 자, 이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클 땀이니까 일단은 추석 즐겨주시고, 그러면 다음 추석 끝나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